무슨 일로 또? 야, 앉아봐요. 2층 리서치 팀에서 말이지. USB가 하나 발견됐다네? 근데 그 USB 안에서 이런 사진들이 나왔어요. 응? 맞지? 용미 씨 딸들. 아, 그게 거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는데. 아, 죄송해요. 사무실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작은 딸 학교 과제라 생리대가 아니라 그 사진 출력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수자 언니한테 부탁했었어요. 그 USB가 놓여있던 책상 컴퓨터에서 파일이 출력됐다던데? 파일이요? 그거를 왜 저한테? 그런 건 책상 주인한테 물어보셔야죠. 아, 책상 주인이 출력을 안 했다니까 문제지. 여보세요? 이거요? 정보 유출이랑 관련됐을 수도 있대. 이거요, 중차대한 범죄라고. 아니, 제가 뭘 한다고 정보를 유출해요. 그런 것도 뭘 알아야 하죠. 아시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건 청소밖에 없잖아요. 아,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파트장님한테 심려 끼쳐드리고 그런 거죠. 그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USB 관련해서 내가 감사팀에 내가 보고 올려도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하세요. 규정상 제가 좀 불이익을 당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더 심려를 끼쳐드리기 전에 제가 더 열심히 청소를 좀 해야 하는데 좀 감아도 될까요? 일단 그래요. 네. 그 보고 끝나시면은 USB는 돌려주세요. 저한테는 소중한 거라서. 아, 일단 이건 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가봐요.